자, 이번 동작은 소머리 자세입니다. 골반 교정에 굉장히 효과적인 동작으로 알려져 있죠. 이 자세가 처음에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시작 자세가.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네발기기 자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. 여기에서 다리를 먼저 꼬아요. 그 상태에서 다리 사이에 엉덩이를 안착시켜 주시면 자동 완성. 자, 여기에서는 우리 무릎과 무릎이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맞춰주시면 좋고요. 왼쪽 엉덩이가 뜨기 쉽죠? 네. 자, 초보자분들은 왼쪽 엉덩이 밑에 수건이나 요가 블럭을 깔아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왼쪽 엉덩이 한번 꾹꾹 눌러보시고요. 자, 유빈 씨가 굉장히 잘하실 것 같은 우리 웨이브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웨이브 한번 해볼까요? 자, 머리부터 가슴, 복부선으로 올라온 동작이에요. 자, 둘. 저 이상하게 자꾸만 유빈 씨한테 눈이 가요. 뚝딱이 인형 같진 않나요? 아니, 너무 세치해서 눈이 가요. 셋. 자, 이거 너무 잘하려고 왼쪽 엉덩이 막 뜨면 안 돼요. 저예요. 네. 넷. 열 번까지 갑니다. 다섯, 여섯, 호흡하시면서 일곱, 왼쪽 골반 조금 뻐근하실 거예요. 여덟, 두 개만 더, 아홉, 마지막 열. 우리 요가 하는 거 맞죠? 춤까지 함께 배우는 요가 수업 같아요. 아니, 너무 즐겁죠? 자, 반대쪽도 해볼 거예요. 반대쪽 다리 한번 바꿔볼게요. 다리 바꿔서 다시 엉덩이 들썩들썩. 골반의 느낌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? 네, 아까보다 좀 더 땡기는 기분이에요. 자, 엉덩이 들썩들썩 한 번 더. 웨이브 갑니다. 준비 마시고 내쉬는 숨에 하나, 둘. 유빈 씨 춤 좀 추셨어요? 춤 안 췄지만 열심히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. 셋. 예사롭지 않은데 웨이브가? 그런가요? 춤을 추러 가겠어요. 다섯, 여섯, 오른쪽 엉덩이 꾹 눌러요. 일곱, 여덟, 아홉, 마지막입니다. 열. 끝났어요. 다리 풀어주시고 한번 탈탈탈탈 풀어볼게요. 다리 탈탈탈탈 풀어주세요. 어떠셨어요, 유빈 씨? 지금 마음과 지금 머리까지 다 개운해지는 기분이고 춤까지 치니까 요가가 아니라 딱 힐링하는 기분이에요. 그쵸. 우리 아직 할 동작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올게요. 좋아요.